네,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Oh, no! 할 수 있어요. 아, 제가 섹시하다고 인정을 했나요? 안 돼! 베이스라는 악기가 섹시하죠. 아, 네, 네, 제가 섹시한 거는 모르죠. 멋진 표정이. 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바지고요. 아. 자켓을 입었는데 신발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. 면인 건지 아. 머리카락인 건지 헷갈릴 때도 이럴 닦을 때도 자꾸 뭐가 끊어져요. 안녕하세요, 코리라. 아,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I'm joined by a special guest today, and next to me is Hwang In-gyu, who plays the bass. 오늘 저와 함께해줄 특별한 손님은 베이스를 치는 황인규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코리아 헤럴드 구독자 여러분, 황인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작년 한 해 정말 바쁘셨잖아요. 아, 바빴죠. 공부에 출연도 했고 공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. 동안에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나요? 아, 사실 엄청난 걸 기대하고 나간 그 프로그램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되게 좋게 봐주시고 좋은 평가들이 나오면서 길어졌어요. 제가 예상한 기간보다. 처음부터 한 거 하면 거의 그냥 1년? 네, 1년 동안 슈퍼밴드를 위해서 슈퍼밴드에 의한 슈퍼밴드의 황인규가 만들어졌고요. 너무 바빴는데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힘든 만큼 그래도 얻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.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기셨나요? 길 가다가 알아보시는 분들은 슈퍼밴드 할 때는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집 앞에 편의점 그 사장님들이 알아보세요. 아니요, 이제 그 1번 1번 맞죠? 1번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맞다고 이제 대화 나누다가 이제 몇 번 뽑았냐 여쭤보니까 1번은 아니었던 거예요. 누구였어요? 1등한 저희 형님들. 크랙, 네, 크랙 실버 형님. 골든디스크 오프닝 무대에서 쓰셨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때 막 어땠어요? 그때 사실 처음 기회가 왔을 때 너무 큰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마마, 골든디스크, 뭐 뮤직 어워즈라는 건 되게 큰 거니까 너무 좋았죠. 너무 기쁘고 설레고 저희 음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저희 앨범이라든지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. 두 번째 인터뷰는 키워드 인터뷰인데요. 황인규랑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준비해봤어요. 키워드요? 네,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황인규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보자고 합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베이스예요. 당연히 황인규 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이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베이스라는 악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되게 섹시한 악기다. 왜냐면은 리듬 악기고 화성 악기잖아요. 그러니까 기타의 좀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들었다 놨다 쉽게 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서.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보시다시피 긴 머리예요. 네, 장발입니다. 언제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셨어요? 옛날에 초등학생 때도 저는 머리가 길었어요. 네, 사실 긴 머리를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반지의 제왕을 정말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레골라스가 되게 긴 머리로 나오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좋아했던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머리가 길었었어요. 엠마 왓슨도 머리가 길었고. 네, 그렇긴 한데 뭐 테리우스라고 불리시는 신승우님이라든지 그냥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 되게 머리가 길었었고 저도 머리가 길으면은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머리 기르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 됐던 것 같아요. 어느 순간 막 샴푸 CF 이런 것도 하면 너무 좋죠. 그럼 광고주들에게 필요한 광고. 제가 머릿결이 괜찮습니다, 여러분. 그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반전 매력이에요. 이런 댓글을 봤어요. 베이스를 칠 때는 박력이 있고 무대 아래서는 진짜 수줍음이 많은 것 같다.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황인규는 어떤 성격인가요? 되게 말 많고
수줍 은 거는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보세요. 대중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평소 성격은 진짜 말이 많고 친구들이 말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말이 많아요. 네. 그리고 되게 잡다한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. 무슨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? 하는 친구들 가끔 네 그게 본 접니다. 이거 근데 방송에서 볼 때는 절대 모르는 건데 네. 누구와도 그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만큼의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고 네. 그리고 모나지 않은 성격 그런 게 제 매력인 것 같아요. 황인규를 검색을 하면 황인규 옆에 667이 항상 떠요. 네. 그래서 667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었을까요? 프로듀서로 활동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프로듀서 네임을 지으려고 친구랑 공차에 갔는데 그때 대기번호였습니다. 아. 그런 거에 의미를 담기 시작하면은 멋없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네,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의미를 담는 사람이 아니라서 뭘 할까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대기번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황인규와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, 좋은 공간, 시간에서 다시 뵙길 바라고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